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처입니다. 오늘은요, 취업 준비 6개월 만에 대기업 15개 합격으로 이렇게 6회째 출연하셨던 황인 대리님을 모셨습니다. 이미 이제 친숙하신 히릿들도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한국야쿠르트 교육팀에서 근무 중인 황인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 에너지. 제가 대리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장성규 씨가 하는 굿모닝 FM에 네. 게스트로 출연을 받았는데 그때 대리님이 같이 출연하셨거든요. 네.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방청객 모드로 웃다 왔습니다. 웃다 보니까 한 시간이 끝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리님을 꼭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귀한 시간 쪼개서 나와주셨습니다. 아 무조건 와야죠 여기는요. 아, 본인 PR도 좀 해주세요. 채널도 운영하신다면서요. 채널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 항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인터뷰 한 명을 한 번씩 하는 채널입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에서 반전이 있어요. 네네. 황인 대리님이 저보다 동생이시죠? 네. 처음에 이미지가 황인 대리님이시고 되게 회사 생활에 팁을 많이 알려주시는 걸로 인지가 됐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저보다 연차가 높으신 선배님이실 거 생각을 한 거예요. 절대 외모 평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 사회 경험이죠. 사회 경험과 연륜으로 인해서 그렇죠. 풍파 다 맞으면 됩니다. 신문기사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뭐 몇십 개로 하셨다고요? 25개인가요? 21개 아르바이트를 했죠. 와, 제가 그걸 보고서 아 역시 이게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경쟁률을 뚫을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알게 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그냥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인생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굴도 표정도 되게 어두운 학생이었고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 정말요? 수능 끝나고 이제 첫 아르바이트를 했던 내가 마트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안내도우미 아르바이트였거든요. 안내도우미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반갑습니다.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슬퍼요. 즐거워. 쇼핑이 벌써 즐거워요. 이쪽 화장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요. 처음에 3일 동안은 표정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이렇게 할까 하지 마라 그냥. 다른 거 해라. 와 근데 거기서 솔직히 좀 이거 포기하면 나 진짜 다 못할 것 같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맨날 연습했어요. 이렇게 웃는 거. 그렇게 했던 게 지금의 밝은 표정과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트에서 주는 친절 사원상 그 상도 제가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아니, 사람은 그... 바뀔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수줍음이 많으셨던 대리님이 이렇게 바�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이제 끼를 가지고 계신데 그동안 못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대리님만의 에너지는 원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채널이 잘 된 이유가 있네요. 아, 달라요. 아, 이 채널이. 정말 진행 잘하시네요.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 다 모든 걸 말할 뻔했어요. 짧은 기간 대리님이 어려운 면접을 모두 통과하셨잖아요. 아 네네. 또 여쭤봐야죠. 네네. 대리님만의 면접 비결, 비법. 네 면접은 사실 기세입니다, 기세. 외향적인 분들이 당연히 면접을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전 내성적인 분들도 충분히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면접관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그냥 아저씨일 뿐입니다. 아저씨, 그냥 편한 아저씨다. 절대 눈을 피하지 마라. 눈을 피하지 마라. 눈을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눈을 안 피하는 연습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네, 특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1분 안에 짧고 굵게 자기소개해라. 이런 것도 제한된 시간 안에 하라고 하면 쫄리잖아요, 사람이. 너무 어렵죠, 그게 제일. 어떻게 뭐 요령이 있을까요? 첫 문장에 나의 모든 걸 담아라. 내 자신이 태그네임이 돼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1호 클램 처리 전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클레임 처리 전문 신입사원 황인입니다. 그럼 국무에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클레임 처리 전문이라는 게 일단은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입사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영업사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클레임 처리잖아요. 그렇죠. 마트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사람들도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익숙하죠, 남들보다. 그러시구나. 그렇게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태그네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 하나 다 있는 게 나만의 문장과 나의 태그가 필요하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것들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면 첫 가지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거 다 잘라내셔야 돼요. 네네. 맨 처음 떠오르는 것들은 너무 뻔한 것들이 확률이 많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이 교육 특성상 우리 주입식 교육 갖고 그렇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모두가 하는 생각은 처음에 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지 이상부터 요거를 그러면 한 번 더 포장해볼까? 요걸로 출발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아니면 진짜 황인 대리님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 중에 나를 좀 특별하게 포장할 게 없을까? 드러낼 게 없을까? 고민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클레임 처리 전문이셨으니까 정말 어려웠던 경험도 많으셨을 네. 것 같아요. 말 잘 듣고 맞장구 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저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에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저한테 그걸 투영시키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면 됩니다. 내가 굳이 감성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대리님을 이성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객도 있었을 거예요. 화나게 하는 그런 고객 없었어요? 화나게 하는 고객. 사실 제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와,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하시다. 제가 뭐 1년에 화를 한 번도 안 낼 때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기분 변화도 크진 않고요, 이렇게. 오, 제일 네. 부럽습니다. 네. 아, 이게 크십니까, 이렇게? 저는 기복이 좀 있는 편이어서요. 아. 채널 컨텐츠 중에 자세히 보시면 옛날 네. 컨텐츠 중에 예민함 극복법 막 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제 얘기거든요. 제가 섬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상처도 잘 받고 네. 또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좀 헤아릴 줄도 안다고 네네. 스스로는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요. 네네. 성격이 다 잘잘못이 없습니다. 좋고 그쵸, 나쁜 그쵸. 거는. 그 성격이 보면 장점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콰인대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네. 청취자 모드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쭙습니다. 말을 이렇게 네. 좀 재밌게 하는 대리님만의 요령이 네. 있나요? 말을 재밌게 하려면 여러분들 표정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밝은 표정을 하면 내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든 재밌는 이야기를 하든 사람들이 그걸 재밌게 말아봅니다. 내가 표정이 밝으면. 이거 되게 핵심 포인트네요. 네. 내가 표정도 밝아지니까 내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저랑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표정부터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내가 말을 하기가 힘들고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리액션. 리액션. 표정이 좋은 사람은 리액션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네. 좋은 구절이나 좋은 영상이 있으면 진짜 그걸 한 100번은 봅니다. 제가. 하루 종일 보고 그걸 기억하고 말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포인트마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강연을 할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우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정리하면 할까요? 정리하면 일단 네. 표정. 표정부터 최대한 밝게 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리액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영상이나 좋은 글귀가 있으면 꼭 찾아봐서 그걸 읽어보는 연습. 필사도 괜찮습니다. 필사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네. 정리까지 저희 히렌 채널을 많이 네. 시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주신 다 해드려야죠. 아 그런데 대리님 그것도 네. 있잖아요. 결혼식 사회도 굉장히 네. 재밌게 보시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재치가 나오시는지. 그거는 사실 많이 보고요. 결혼식 사회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좋은 포인트들은 제가 보고 배우는 거죠. 신랑 신부님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신랑님과 한 달에 한 6번 정도 통화를 합니다. 미리. 요런 멘트 갈 겁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깜짝 멘트만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근데 신부님은 그걸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날은 신부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저는 신랑님과 최대한 전화통화를 많이 합니다. 대리님께 지금 네. 또 배우네요. 모든 네.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화려한 것들의 이면에는 네. 이렇게 6번 통화를 하신 철저한 네. 준비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과만 보잖아요. 네. 영상으로 한번 봤기 때문에 네네. 이분은 타고났다. 아. 생각했던 저를 반성하게 네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하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결혼식 사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거든요. 그쵸. 왜냐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황엔터 들어오셔서 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회식. 네. 이왕 참석을 해야 된다면 똑똑하게 하는 법. 제가 또 요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런 것 같아요. 아유 NGIB 이거 안 자를래요 저. 내용이 너무 이게 스토리가 너무 좋은데. 고민이 많았던 파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사내 정치였는데요.